네, 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저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민물새우 중에 가장 큰 새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다양한 새우종으로 들여사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집게가 달린 새우, 진거미 새우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진거미 새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참고로 일반 새우들은 잡으면 물수가 없습니다. 집게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 녀석은 딱 잡잖아요. 바로 쳐물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진거미 새우, 두드러기라고도 하는 새우를 잡으러 산속으로 왔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는 생이새우, 새뱅이, 줄새우 이런 식으로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진거미 새우가 가장 큰 새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녀석들 잡아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볼 건데, 오늘 뭐 손으로도 잡고, 자, 요 통발을 사용해서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잡으러 갈 건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단골손님 두 분 같이 왔습니다.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하이, 여러분 보겁니다. 누가 찐이야? 아, 몰라. 아직. 자, 여러분, 통발을 먼저 설치할 건데, 지금 사각통발, 엇보기통발, 원형통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미끼는 새우밥이에요. 몇 개씩 넣을까요? 한 줌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지금 낮에 두고 다시 또 밤에 와가지고 또 확인을 할 거거든요. 분필처럼 가루 나와요. 이거. 글씨 한번 바닥에 써주시면 안 돼요? 근데 된다. 이봐. 동작 그만. 저희 이거 세 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골라야지. 가위바위보. 어래. 가위바위보. 아, 빨리 굴려. 네모, 나 네모. 아, 내기라도 한번 하시죠. 내기에서 진검이한테 한번 물리기. 제일 큰 애한테. 오케이, 오케이, 고. 자, 일단 여기 하류, 중류, 상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류, 중류, 상류 가위바위보. 안 하면 제가 가위바위보. 오케이. 하류. 나 상류. 중류. 자, 여러분 지금 가장 상류로 왔거든요. 자, 여기다가 제 거 한번 빠뜨려볼게요. 플라이어 가래. 아, 잠깐만.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입구가 바닥에 안 닿아있잖아요. 저거는 바닥에 닿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발판이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중류 왔는데 중류가 더 좋은데? 떨궈버려? 이렇게 한번 헤집어주면 이게 놀라서 나온다고요. 헤집 게 있어요? 없다고도 안 해. 아, 나도 헤집을걸. 괜히 진 것 같고. 제가 하류로 가다가 돌 한번 들쳐볼게요. 오, 있네. 진검이 있어? 뻥이야. 아니, 어떨래게 우리처럼 잡고 버렸네. 챙기세요. 아예. 아예 안 챙기지. 오, 도롱뇽알이네. 도롱뇽알이네. 죽었어요. 아... 원래 검해야 되는데 그치, 지금 허연 검에는 죽은 겁니다. 꽃밭은 내 거야. 아, 다시 따. 이렇게 하얗게 된 거는. So cute. 진검이. 자, 첫 진검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아, 애기다. 애기. 자, 여러분 지금 사이즈가 작거든요. 얘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는 나와 있는데 낮에는 이렇게 돌 밑에 숨어 있습니다. 밤에는 진짜 많으면은 드글드글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또 있네.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집게가 길죠? 아유, 쳤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개체가 작아? 근데 분명히 밤에 가면은 이제 또 큰 애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낮에 잡는 거는 노가다기 때문에 저희 지금 탐사만 하고 이따 밤에 와서 제대로 한번 족 쳐볼게요. 자, 이제 하류까지 내려왔고 보고 형이 마지막으로 던질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안 닦고 줬어? 아, 브리님 그 티내기 하지 말라니까. 내 잘못이야. 던져버려. 포인트 같은데? 얘네는 작은 돌들로 있더라고요. 납작한 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런 딱 들면 바로 있죠? 자, 네. 바로 있잖아요. 여기 손, 여기 한번 해주세요. 손으로, 오케이. 와! 우와, 진짜 얘네 빠르다. 순간이동이에요. 손오공이에요. 여기 또 있다. 오케이, 들어와. 들어왔어! 자, 여러분, 진거미 새우 관찰 한번 해볼게요. 떨쳐버려. 여러분, 이게 진거미 새우입니다. 진거미 새우. 그래서 잡으실 때 어떻게 잡냐면, 한 명이 딱 뒤에 대고 있으면은, 충! 오, 이 새끼! 아이, 머리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하트. 야, 너네 갑자기 더러워 보여. 아, 나도 하차 하고 나서 아차했어. 자, 여러분 사실 저거에 한 두세 배 더 큽니다. 밤에는 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일 거예요. 아, 오늘 나 왜 이렇게 해박하고 왜 이렇게 렉시하냐. 미치겠네. 오, 이거 커. 왜, 커. 오, 진짜 크다. 여기. 어디. 오, 여기. 엄청 커.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우와. 사이즈 미쳤다, 그죠? 얘 진짜 큰데요. 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두드럭 진거미 새우. 그냥 진거미 새우랑 두드럭이랑 좀 다른 건가요? 저도 다른 건 줄 알았는데 학계에서는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는 부르님 말 믿고 다른 걸로 알고 있을게요. 아니, 같다라고 하던데. 지금 화낼 뻔했어요. 아, 락이 발끈하지 마. 너무 예민해. 근데 이거 집게 진짜 아픈가? 야, 아퍼. 진짜 아픈데? 야, 나 손톱 한번 물려볼게요. 아! 얘 킵해야죠. 넣고 물 담아주세요. 우와, 진짜 커. 여러분 이런 희열이 있습니다. 작은 거보다 큰 거 보면 미치지. 생물 유튜버 눈 돌지. 눈 돌아. 눈 돌아줘. 오케이. 아니, 브리님 이렇게 큰 거 어떻게 봤어요? 아, 나니까. 아, 봤지. 아이, 생물 유튜버들 이게 문제라니까. 하나 잡으면 거만해져. 어깨 봐봐. 올라갔잖아 지금. 자, 그럼 방금 잡은 정도 사이즈가 준성체급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제 성체들은 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오, 크다. 솔플. 아, 그렇게 안 크네.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지금 신경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리발내기. 자, 여기 바로 하나 모셔두고, 자, 또 돌 한번 뒤져볼게요. 얘 뒤질 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살살 뒤집어야 돼. 아니면 뒤로 엄청 빨리 째거든요. 오, 얘 타이거 새우 같아, 타이거 새우. 오! 자, 뒤로 공략해야 돼요, 뒤로. 그리고 앞에 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어디갔어? 와 숭아이덕이다. 리발렉이 잘 꺼져. 정 떨어지니까 여기 뱉고 있을 것 같은데? 살살살살 자 여러분 이렇게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았다. 자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샥 떨었어 떨었어 떨었어. 그래서 놔주자. 불량 채웠잖아. 자 이따가 밤에 오면은 아까 좀 전에 잡았던 그 큰 녀석들 있죠. 고마한 녀석들이 드글드글 다닙니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쉽게 잡을게요. 야 너 왜 이렇게 포기가 빨라. 밤에 엄청 많아. 얘네들이 널려있어. 얘네 쳐다도 안 보고 있다 밤에 솔직히. 아 나 한 마리도 못 잡아. 저 알았어 알았어. 형 형 거 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예, 예 여기 예예 들처럼 쓸어 그냥 쓸어. 어디, 이걸로 쓸어 이걸로 쓸어 어디, 어디. 이걸로 쓸어 쓸어 쓸어. 야, 여기 뭐, 쓸어 여기 쓸어 지금 쓰지. 쓸어 쓸어 일단 쓸어 일단 쓸어 이렇게? 어 생이새우 있어 생이새우. 아이씨 일단 쓸으라면서 일단 쓸고 보는 게 귀여워요. 와 또 잡았어요? 우와. 자 여러분 얘도 크기 한번 보세요. 거의 손가락보다 깁니다. 키 야 여기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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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쫙 잡았지. 자 아 얘 새우다. 근데 봐봐. 자 여러분 민물 타이거 새우 잡았거든요. 이 새우는 놔주죠. 방생. 얘들은 탈피하면 어차피 다시 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 개구리. 어? 청개구리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는 키워도 되죠? 네 키워도 되죠. 먹어도 돼요? 야 먹는 건 안 되죠. 근데 무늬가 있는데? 보호색이요 보호색. 얘네가 이런 그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요. 여러분 낮에는 지금 여기까지 보고 좀 어두워지면 와가지고 통발도 걷어보고 손으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봐요. 라탕라탕. 아 라상라사까지 외치고 갈라 그랬는데 이거 또 큰 거 발견해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네.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 갈 길 막고 앞에서 살짝 딱 힘 주면은 뒤로 빠지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요 정도면 킵 사이즈죠. 한번 봐주세요. 오,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얘네 위에 뿔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잡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오오오 물렸어 물렸어. 괜찮아요? 안 아파요? 네, 안 아파요. 자 들어가라. 지금 선발대로 낮에 이렇게 큰 녀석들만 좀 챙겨 놓을게요. 밤에 혹시 모르니 생물유튜브는 항상 혹시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갈게요. 밤에 봐요. 라당라당. 아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또 큰 게 나왔어요. 어 쳤어. 진짜 괜찮았어요 사이즈. 에이 거짓말. 아이 진짜로. 오오 오, 여기 또 괜찮다. 어디요? 쫓혔다 쫓혔다 뒤로 에이, 쳤어. 아이 진짜라니까. 진짜 갈게요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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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올게요. 나타나면 세 번 외치네 리발. 자 여러분 밤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아까보다 밖에 나와있는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오 여기 나 바로 나왔어요. 큰 놈 여기 보이죠?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 일단 얘 한 마리 먼저 잡을게요. 저기 있다.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일단. 엄청 많네. 와 여기 두 마리 같이 있네. 야 니네 락지기 하려고 그러니? 넣어주세요 살짝. 자 들어가. 이래서 밤에 온 겁니다 여러분. 돌 들칠 필요가 없이 걸어다니면 얘네들이 있어요. 오, 왜? 커커커커 오오오 이렇게 세워요. 세워 하나, 세워 하나 셋. 아, 왜 안 움직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사. 이야. 오,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키우고 싶어. 오, 여기, 여기. 구름님, 손으로 잡아주세요. 에이, 작아. 에이, 작아, 작아. 아까 요런 애들 다 잡아놓었는데, 맞죠? 어, 첨가제, 첨가제. 돌멩인가? 돌멩이 잡은 거야. 나이스. 자, 첨가제. 진짜 맑은 물에 있는데, 여기는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첨가제 놔줄 거죠? 놔줬어요, 놔줬어. 요 정도 킵인가요? 아, 킵, 킵, 딱 커트라인.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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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비됐어, 준비됐어. 하나, 둘. 어이어이어이 어이였어. 찾아요 찾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봤어 봤어. 롯밤레기 들어가라. 어 저기 또 있네. 육지로 보내 육지로 보내. 그렇지 그렇지. 야 가가 어디서. 오야 저리 와. 오케이 오케이 또 들어왔어 들어왔어. 야 여러분 얘도 큽니다. 들어가. 야 뭐야 너 청가제 왜 엉덩이만 내밀고 여기서 뭐하냐. 살포 잡아볼게. 헤헤 귀여워. 꺼져. 와우 제대로다 제대로. 왕건이야. 오 예쁘다 예뻐. 어, 절대, 절대. 야, 물려도 돼. 잠깐만, 야, 이거 잡았어. 안 돼! 잡아. 그렇지. 잡았어. 샹크스 만들어버리네. 샹크스 만들어버렸네. 자, 그래, 여러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있죠, 지금. 낮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야? 화성의 그래, 화성의 그래, 화성의 그래. 잡을게, 잡을게, 개코. 야, 뭐야? 잡았어.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크다. 우와, 이거 25 넘어. 아니, 왜 여기 자고 있냐고, 얘. 나는 픽시 프로그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왜를 좀 나온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얘는 이제 유해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얘 가져갈 통이 있나? 야,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 맞아?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여기 잡으면 원래 잘 안 움직여. 봐봐, 형, 여기 붙여볼게요. 양서류 공포증 있거든요, 보고요. 형, 엉덩이 있다. 깼다, 잠에서. 어, 깼네, 깼네, 이제 깼네. 눈 떴네. 잘 잤어? 근데 브림이 좀 특이한 거, 얘. 검어쳐. 어, 색깔이 좀. 그니까. 다르네. 원래 이 황색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초록빛이 돌아야 되는데, 쟤는 얘는 검해요. 얘를 빼자. 아, 야, 늦지 마. 진급이 닿죠? 안돼 집에 다 뒤진 것 같은데 지금? 지금은 괜찮아 다행히. 다리 한 4개 부러지고 말았다. 아니야. 여러분 첫 번째 지금 보고형 어폭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과연 몇 마리? 없다. 어? 뭐야? 버들치야? 야, 버들치. 뚱뚱해? 돼지 버들치 두 마리 끝이에요. 징검이 0마리 이렇게. 여러분 이제 황송이 고리를 여기 넣어둘게요. 아 왜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진짜 큰가 봐. 저 너무 쑤셔 박는 거 아니야? 뒷다리부터 넣어요. 이게 더 잘 들어갈 거예요. 네. 오, 나이스. 자,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징검이 잡을게요. 아, 여기 새우 밭이네, 진짜. 제가 봤을 여기 새우 맘먹어 잡으면 1000마리 잡을 것 같아요. 5000마리? 6000마리. 어디니? 괴물들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찾아서 먹어버릴 거야.
아, 역시 롱브루. 오, 예, 일로 와. 오케이, 들어왔어. 야, 오늘 잘 잡아. 그럼 또 혼자 여기서 뭐 잡고 있죠? 아, 조만간 또 큰 거 있었는데. 일찍 없으니까? 그래, 여기, 여기. 아니요,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요, 여기요. 들어가.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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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여기, 여기. 얘 포지션에 넣어봐서. 오케이. 그렇지. 아, 역시. 근데 여러분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 거, 거, 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밀어, 밀어. 엉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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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 올려, 오케이, 올려, 오케이. 오케이, 손으로, 손으로. 여기, 위, 위, 위. 나이스. 오케이. 어, 물 좋아, 물 좋아. 물 좋아, 물 좋아, 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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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디?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옳지, 옳지, 옳지. 예, 예, 100만 하나, 100만 선부터 100만 순세. 일단 통말 먼저 걷읍시다. 오, 뭐 있네. 100만 원. 아니, 아니, 와,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셋. 야, 오, 야, 징검이 커, 개 커. 버들치 왜 이래 크게 이거. 야, 송어 아니야, 송어. 버들치 다 방생. 오, 커 근데. 두 마리. 어, 대물까지 한 마리 잡으셨네. 아, 들어가라. 오, 완전 새끼 징검이. 오, 야, 다리 있어, 다리 있어. 다리 있어. 낮아야 돼, 낮아야 돼. 세 마리. 세 마리네. 올챙이 진짜 많네. 아니, 올챙이 많네. 다 올챙이 여러분. 징검이가 올챙이 잡아먹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올챙이도 징검이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얘네 때로 달려들잖아요. 우와, 개 커.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저거, 저거 움직이는 거. 형, 같이 와야 돼. 와, 이거, 와, 이거 대박 커. 잡아야 돼, 이거. 아? 들어왔어, 형. 들어왔어. 들어왔어! 잡았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태까지 잡은 거지, 제일 크다. 야, 너 디지털 X 하지 마, 리치 내끼야. 얘 제일 큽니다, 여러분. 우와. 여기 손, 손 불어, 여기 손 불어, 여기 손 불어. 자, 올라와봐. 체험하면 해. 너가 잡았는데. 인사해야지. 아, 오늘 좀 안건 하는 것 같은데요. 황소개구리도 그렇고. 아, 엔더피 빡 도네, 오늘. 자, 여러분, 이제 제 통발 왔거든요. 오, 물고기 들어갔네. 오, 물고기 개 많아. 제발, 징검이. 야, 버들치 파티인데, 지금? 우와. 우와. 부어볼게요. 이야. 우와. 야, 언니 버들치인데? 진짜 한 마리도 없다고? 어어. 자, 여러분, 얘네 싹 다 방생할게요. 어, 발 집었어. 오케이, 들어가세요. 야. 야, 셀프로 들어가네. 유도신문. 유도신문? 그냥 그런 거 넘기는 거예요. 걔는 잡아달라고. 애교 부리는 거라고. 아, 부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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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다, 사이즈 좋다. 보고 안 잡은 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징검이 많이 잡았는데, 대략 한 30마리 이상 잡은 것 같아요. 왜, 한 마리 꺼내주세요. 왜? 벌칙하게? 우와, 오, 또 벌칙한다. 또 벌칙했다, 아~ 벌칙했다. 한번 악수 한번 해줘. 아, 방금. 아, 잠깐만. 아, 오. 아. 오, 수준.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했고, 자, 우리 황순이. 자, 요 황순이는 알아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생태 교란종이기 때문에 방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징검이 잡은 것들 이제 3명에서 나눠가지고 집에 가서 봐라 하면 추배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탕라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징검이 새우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새우입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새우가 제일 큰 놈이 손바닥 조금 안 되거든요. 무려 한 10cm가 넘어갑니다. 자, 요 징검이 새우의 특징이 뭐냐? 뭐냐면요, 보시다시피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요 집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재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가재는 집게 다리 밑에 있는 요 다리들 있죠. 요 다리 두 개가 보통 먹이 활동을 할 때 큰 집게 말고 요 작은 집게로 해가지고 입으로 쳐넣거든요. 근데 이 징검이 새우는 작은 집게가 없고 요기 요 큰 집게를 사용해서 먹이를 자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다 와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마디가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등을 잡아도 요렇게 해서 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가재는 마디가 하나뿐이어가지고 그냥 요렇게 해서 등 잡으면은 요렇게 해서 못 잡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다른 새우보다 굉장히 크고 오동통한 새우로 오늘 뭘 해먹을 거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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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너 하늘소 애벌레도 우적우적 처먹던 아이야. 그냥 생으로 뜯어 먹고 싶은. 오이 개무섭구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간장 새우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장 게장 같은 거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간장 새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게장 말고 제가 비슷했던 장 했던 게 뭐냐면은 간장 미국가재장 했었고 간장 개가재장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진짜 간장 개가재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약간 요 징검이 새우 도 그런 맛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새우장을 하려면 얘네를 삶지 않고 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은혜 씨 깨끗하게 씻어줘야겠죠. 그래, 하나 둘 셋. 샤워 샤워 징검이 샤워. 나 샤워 샤워 눈물 샤워 할 줄 알고요. 샤워 샤워 립싱 할 때 아 내가 맞췄구나 했는데 징검이 샤워 월급 인상 500원. 500억? 없는데요? 대본 고마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바닥바닥 새우 떨어져봐라. 원래 저희가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거든요. 은혜 혹시 뭐 오늘 새로운 거 있어? 하면은 바로 알겠어 하고 그 뒤에는 성훈이가 편집을 해요. 그러고 와서 플라이아가레 아니면 와랄랄라 이런 게 그렇게 탄생한 건데 방금 요거는 진짜 애드립이었다 맞지? 내 실수와 너의 애드립이 곁들여진 환상의 콜라보였어. 핫
또. 자, 다시 간다. 하나, 둘, 셋. 바닥, 바닥, 새우 떨어져 버려. 야, 바뀌었잖아. 하나, 둘, 셋. 워터야. 얘네들도 각각이기 때문에 요 칫솔로다가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먹을려요, 연애씨? 비브리오 페어트. 디스토마 리발렛기야. 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다 씻었으면. 너가 더빙 넣어봐, 은혜. 시작. 이렇게 다 씻었으면 물을 빼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들어갔네. 씨부럴. 아주 좋아. 더러워서 이거 그냥 버릴게요. 더러워요. 다시 조심히. 아, 이렇게 다 됐으면. 아이고, 떨어졌네, 주머니.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볼까요? 홈런. 지금. 저 올린 거 저야 홈런이 어딨어. 어떻게 한다고요? 홈런. 자, 그럼 이렇게 빼둔 거는 잠깐 둘게요. 왜냐면은 얘들을 여기서 더 이상 건들 필요 없이 간장장을 지금 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냄비 들어와 버서. 자, 그리고 간장이랑 물이랑 1대1로 딱 해주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자기 안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아니라던데? 아니요? 너 하지 마. 나도 할 거야. 야, 힘 개 주는 거 봐. 야, 다리야. 얘 진짜 싫어, 너. 보통 강아지 뽀뽀하지 않아요?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상마이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상마이가 이 소리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고 있네요. 도망가라! 도망가! 엉덩이에서 나는 줄 알아, 뭐. 저는 먼저 간장! 롱롱롱. 반반 심어 넣어도 되겠다, 맞지? 징검이 양이 적어서. 중. 자. 니 오늘 베스트다. 야, 이것도 워터야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봐라. 하나, 아, 저거 아직 너무. 아니, 아니, 빨리, 아니, 빨리 해야 돼. 빨리 해, 빨리 해야겠어요. 하나, 둘, 셋. 맨날 물이야! 너 원래 노래는 잘 안 하는데 긴박했구나. 이렇게 긴장감을 주고 압박감을 주잖아. 은혜 바로바로 바로 나와. 롱롱롱롱. 자, 간장 1대1 딱 넣고. 자, 여기서 설탕은 3분의 2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왜 럴탕이라고 하네. 테스트였는데 너 합격. 뭘 합격. 자, 설탕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자, 요 정도 들어가라. 여기 남은 것도 깔끔하게 처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 뭐지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설탕은 물 조금만 해가지고 이렇게 남김없이 해서 붓지 말고 마셔. 얼굴 인사. Yeah. 자, 여러분, 그 다음은. 당귀. 뭐라고? 당귀. 감초. 당귀는 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감초인데, 요 감초를 왜 넣냐면요. 보통 이제 한방에서는 요 감초를 넣었을 때, 독소를 제거해주고, 이런 간장장 같은 거 할 때 넣어주면은 단맛을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이 필요 없습니다. 소량. 띵동. 이거 사실 내가 나무를 잘라서 넣었던 거라서. 예. 은혜가 요새 인테리어를 보기 때문에 길가에 보면 예쁜 나무들이 가끔 버려져 있긴 해요. 저도 인정해요. 예쁜 거. 그치. 근데 니 막 느티나무 이런 거 큰 거 보고, 와, 저거 가지고 싶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다음 차는 픽업 트럭을 살까. 덤프를 사야 돼, 리치네키야. 다음으로 마지막에 넣을 거냐 바로. 오. 진짜 넌 이런 남들이랑 결혼했지. 너무 해모 잔재주가 너무 많잖아. 노래 잘해, 랩 잘해, 저글링 잘해, 대추 잘해, 감초 잘해. 다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 그럼 너가 필요한 남자는 뭔데? 나무를 이고 갈 수. 그건 네 어깨라서 가능한 거야. 자, 요 대추입니다. 요 대추도 약간 단맛을 내고 풍미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띵띵동. 냄비 팅! 그리고 바로 파파파야. 자, 이제 이렇게 두고 한 5분 정도 팔팔 끓어줄게요. 라가리 동세.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다 끓어. 야이씨, 이 왜 이래. 미안해. 사실 내가 애교 같은 거 하나 보여줄게. 아, 싫어. 보여주지 마. 내가 하나 아, 보여주지 마. 아, 야, 한 번만 제발. 그냥 미안해요. 오늘 저... 자, 여러분, 요거 다 닦을게요. 나 팔팔 끓으면 바로 톤 오프. 미안해. 너무 화내지 마. 요런 건 다 닦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알고 그랬니? 모르고 그랬잖아. 얘기하다 보니까 빡치네. 야, 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 휴.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을 식혀줘야 되는데, 제가 다 여기다가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를 급속으로 식히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서서히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간장이 급. 풍미가 있어진대요. 자, 그래서 요 간장이 식는 동안 진짜 간장장에 들어갈 또 다른 부수기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따로 준비를 해줄게요. 자, 여기 요 통에다가 가장 먼저 롱후추. 과연 은혜가 어떻게 살릴지. 나요? 하나 둘 셋. 통통통. 조금 예상하긴 했거든. 재밌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왜 넣고 해야 되는데. 너 못하니까 괜히 나한테. 야, 장난하냐? 너 뭐 시켜봐. 자, 여러분, 오늘 최초로 재료 먼저 다 깝니다. 자, 여기 재료들 있거든요. 자, 너가 골라 뭐 해줬으면 좋겠어. 월계수잎. 제일 쉬운 거 고르냐. 요런 거 그냥 딱 해가지고. 너 또 해가지고 흩날려라 월계수잎. 차차차차차차. 자, 이 월계수잎은 여러분 새우의 잡내나 요런 거를 제거하기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근데 소량만 넣어주면 됩니다. 한 3네 입 정도. 비빔밥 엄청 까네 또. 아, 또 표정으로 웃기기 시작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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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쌍마이가 나뭇잎 좋아하거든요? 월계수잎도 좋아할지 몰랐어. 자, 이것도 넣어줄게요. 망고 근데 뭐였는 줄 알아? 원숭이. 아니야. 최번개 따라한 거야. 최번개가 뭐냐? 아, 됐다, 좀 모르나? 저 사람도 모를걸? 이제 너 차례인가? 아니? 너 한 번, 나 한 번. 딱 네 개야, 재료가. 자, 그 다음은 통마늘. 통마늘 많이 넣어줘야 돼요. 아, 못하겠어. 이거는 진짜 잠깐 너가 지금 머리에 생각이 들어가잖아. 생각을 아예 비워. 지금 명상이야. 생각을 비워. 자, 바로 마늘. 하나, 둘, 셋. 마늘, 마늘, 마늘. 요거는 여러분 생각이 개많았다는 거예요. 과연 고추는 라삭사무라이를 할 것인가, 끼야호를 할 것인가, 과연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로자. 망했다. 토르를 죽이는 거였어. 옳죠. 라삭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부수기제가 다 준비가 되면은 여기다가 바로 진거미 새우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사실 꼬리만 먹는 건데 대가리 다 넣을게요. 혹시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잠시만, 진거미 새우 넣을 때 너 차례군. 과연 그는 진거미 새우로 어떤 애드립을 펼쳐줄지. 하나 둘 셋. 진거미 다리를 지나. 어기야기해라. 진짜 응용이구나. 아. 야, 요거 해가지고 밥 딱 올려서 먹으면 그거 아니야? 간장 애비동. 일식 중에 부타동 이런 거 있잖아요. 새우가 애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비동 하면 새우튀김이랑 간장 새우 올려져가지고 밥 비벼먹는 거 알지? 몰라.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 자, 그러면 진거미 새우에 간장을 볶기 전에 지금 간장이 다 식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는 어떻게 받아치 것인가? 대추를 대추루랄 두 개를 보봉봉 탕. 아하. 대추를 아니야, 대추 하지마. 대추 하나를 버리고 아하 낙구랄. 어쩔 수 없어. 너 웃었잖아. 아니야, 그거는 조금 미안해서. 괜찮아. 오마이 분들은 좋아하시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기 감초가 하나 있다는 걸. 과연 그녀는 하지 말자. 이거 진짜 망하는 길이야. 감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 둘 셋. 알았어, 하지마. 은둥이 다 떠나간다. 너 진짜 안 할 거야? 상만아, 일로 와봐. 상만아 도와줘, 엄마 좀. 상만아, 상만이 도망갔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아, 은혜 월급은 오늘부터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번 이런 건데. 내가 살릴게. 과연 그는 감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감초 술래가. 안 하길 잘해라.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진거미 새우에 간장을 부어주면 됩니다. 부어봐서. 자, 그리고 요 진거미 새우가 푹 잠기게끔 밑으로 다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 잠가봐서. 자, 이제 요 녀석을 다음날 말고 이틀 뒤에 꺼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상온에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 열어 들어가라. 과연 은혜는 이걸 엘보우로 닫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둘 셋. 엘보 말고 네 킥으로 닫아. 이틀 뒤에 봐요. 라닥라닥 띡띡.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48시간 지났습니다. 시계가 반대로 가는데? 곰팡이 분들 입장에서 반대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 제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 귀여워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안 귀여워. 으, 구슬동작. 팡! 성훈이 이런 거 CG 넣을 수 있을 거야. 진짜 짜증나겠다. 내가 팡! 할게. 은혜 시점으로 다시 한번 찍을게. 그 은혜가 구슬 맞은 것처럼 꼬오 하면 돼. 간다. 팡!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어떻게 했지? 이러면 너 안 할 텐데. 맞지? 그럼 너랑 나랑 병신 되는 거야. 아씨, 병신 만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헌터뽕 영상 최초로 새우장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짜라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장 진거미 새우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개존마. 개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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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마. 오늘 뭐 초딩 컨셉이야? 자, 여러분 일단 요 진거미 새우장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요 새우는 보통 요 꼬리를 먹잖아요. 요 등은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라봐도 안에 간장이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아무 상황 없을 거야. 아씨, 개더러워. 너무 진심인데 아니야? 야, 근데 너랑 나랑 바뀌잖아. 만약에 역할이 내가 카메라 들고 너가 막 이렇게 해. 그럼 나는 너를 덮칠 것 같은데? 뭘 덮칠 수. 자, 일단 요 간장 새우장을 꼬리만 한번 살짝 먹어볼게요. 자, 요 녀석 있죠? 자, 이렇게 딱 들고 꼬리만 먹어볼게요. 바로 초베르. 진짜 맛있어, 은혜. 재미도 있다. 이게 왠 줄 알아, 은혜야? 왜? 씹다가
이렇게 뱉는 재미도 있어. 자, 여러분 껍질은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식당에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맛은 일반 새우장 있죠. 새우장이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통 게장이나 이런 간장장을 먹을 때 뭐랑 먹어요? 밥. 그렇죠, 라이스. 자, 그래서 제가 밥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장 새우장이 아닌 간장 애비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밥을 커야 되거든요. 은혜가 밥을 해놨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어제 밥 먹는다 해가지고 깨끗하죠? 이제 아예 밥조차 안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뚜기 햇반. 여기서 내가 불쌍한 척하면 오뚜기 햇반 이런 거 광고 안 들어오겠지? 어,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하죠. 아, 너가 해줘. 나의 그런 거 진짜 못하겠어. 하나 둘 셋. 저녁도 문제 없고 아침도 문제 없는 오뚜기 햇반. 아니 나 오뚜기 밥. 너 광고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는구나. 들어가라 닫아버려 2분 30초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따 빨리 나타나다 광고 들어와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밥에다가 진거미 새우들을 하나하나 놓을 겁니다. 잠깐만요, 팔은 부러뜨릴게요. 똑. 자, 마무리하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장 살짝 이게 짠 간장이 아니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둘러도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달달 달 리발레꺄 내가 한다 그랬잖아. 자, 여러분 보시면은 요게 바로 애비동입니다. 달달을 넣어가지고 짭조름한 거를 달달이 잡아주는 거죠. 원래 노른자만 넣지 않아? 맞아, 나 흰자 좋아해.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밥 안에다가 요거를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얘 대가리는 아까 안 먹어봤었잖아요. 그냥 먹어볼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어때? 맛있겠다. 비주얼 괜찮지? 자, 여러분 간장 진거미 새우장 애비동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라.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냥 계란 안 넣었으면 나 뱉었을 수도 있어, 내장 향 때문에. 근데 계란이 내장 향을 잡아줘. 한번 먹을. 아니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은혜 한번 먹여볼게요. 초록초록 초록초록. 표정 개써. 아유. 삼겨서? 어. 어, 그래 안 뱉었네. 나는 계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새우는 맛있는데 계란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새우만 먹으면 먹을 수 있어? 아니 안 먹을래. 왜? 한번 먹어봐. 꼬리만 뜯어 먹어봐. 어때? 새우는 맛있어? 응. 자, 여러분 이렇게 조금 간장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럼 요거 그냥 한번 딱 해가지고 샥 뿌려준 거. 콧물 먹는 거. 살. 잘 때 맨날 처먹어 알아 그거? 잘 봤네 오늘. 야, 야 이거 감싼 거 봐라. 군소 점액이 감싼 거 봐. 여기 덜렁이 봐.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여러분 보통 민물새우나 이런 거 잡으시면은 거의 튀겨 먹거나 아니면은 볶아 먹거나 하는데 조그만한 그 생이새우들 있죠? 얘들도 간장에 담가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장에 담가가지고 엔딩.